롤체는 유튜브. 저템 장갑. 뭔가 곡궁 장갑이니까 잘뜬 특화이신 덱을 살짝 노려주고 싶은 생각? 자, 그 다음 템은 음전자. 요거 팔고 새 걸로 사볼게요. 약자 응급처치 키트 초월. 세이나. 하하, 살짝 애매해요. 일단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요거 사고, 좀 맞으면서 가죠.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 스킬 한 번씩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이긴다고요? 일단 이겨준 건 좋고요. 요것도 사고, 보전자 올리고, 일단 그냥 요렇게만 보내볼게요. 다른 태생이 앞라인 2성 2개가 있으면 못 잡죠 한 마리도. 3일 2성 이즈리얼. 지금 당장 세게 올린다 치면은 요거긴 하거든요. 초반에 혁신가가 좋아서 일단 요렇게 한번 올리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 판에 워익이 안 겹치는 것 같아서 지금 템이 워익템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겹칠 때는 그냥 데끼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워익각을 살짝 볼게요. 자, 이거 한 마리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아, 까비. 이거 그러면은 그냥 워익을 먹고 군인수부터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냥 워익이라서 먼저 가져온 거예요. 보통 수은의 거결부터 박는 걸 선호하는데 이거는 그냥 워익이기 때문에 군인수를 박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걸 지금 당장 올려주고 싶긴 한데 지금부터 템 주고 빌드업 할 거니까 좀 세게 내죠. 자, 초월 때까지만 버티면. 아, 이거 화공 섞어야겠다. 화공 섞을게요. 못 버틴다. 자, 그럼 이즈리얼을 빼야 되고 이제 필요없는 거 좀 정리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제발 좀만 더, 좀만 더. 아, 근데 지금 차라리 저도 좋긴 해요. 이겨버렸네. 자, 뭐 질리어는 시계 태엽 때문에 잠깐 쓸 수도 있고, 워익덱은 6렙 때 일단 리롤 돌려서 워윅 2성 찾아주면서 나머지 부가적인 시너지들을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고 3-1 지나고 3-2 정도 돈 적당히 쌓였을 때 6렙 찍고 돌려서 워윅 2성이랑 나머지 애들 찾아줄 것 같습니다. 음전자. 자, 곡궁. 어? 거기를 만들면 되죠. 아빠? 스태틱? 어? 이게 뜨면 일단 섞긴 해야 되거든요. 자크도 사주고 자크로 바꿔주는 게 더 좋고. 요거를 얘 빼고 넣어야 되나? 얘 빼기도 너무 싫은데 앞라인이라. 그리고 시계 태엽이라 얘가 레벨업을 하고 넣어야 되거든요. 한턴 참죠 이거. 일단 이렇게 또 질 거였으면 전턴에 지는 게 좋았죠. 그러면 5연패를 했으니까 5연패 이자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워익 2성까지만 안 나오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돌려줄게요. 트린담이요. 요렇게 퀸 요렇게. 일단 요 조합이 제일 이뻐요. 자, 리롤 한 번 더. 워윅. 워윅이 떠야 되는데. 얘 안 사겠습니다. 워윅. 일단 저는 그래도 찾긴 해야 돼요. 좀 더 돌릴 겁니다. 워윅 2성 될 때까지. 내사촉진제 4단계 챔피언은 필요가 없고 예견? 그냥 안전빵으로 요거 하죠. 어차피 3성 찍으면은 피 다시 잘 차기 때문에 요걸로 안정성을 부여해주고요. 1월 한 번. 한 번 더. 워윅까지만 나와주면 진짜 돈 계속 모을만 하거든요. 워윅. 워윅. 아하. 자, 이번 상대 용병이라 잘 이겨줬고 돈을 이제 좀 모아볼게요. 너무 막 써버리는 것도 안 좋아서 일단 모으면서, 어차피 지금 나머지 애들 이성작도 나름 된 편이라서 버티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떠주면 어쩔 수 없긴 해요. 일단 풀템까지 만들었으니까 1성이라도
뗄 거예요. 자, 거인의 결이 워 있습니다. 아, 이성이면 진짜 싹다 이기는데, 이성이면은 4라운드까지 6렙으로 전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워이게 지금 괜찮아, 풀템이면. 홀도 있어서. 와, 여긴 너무 센데? 일단 비전인데, 3코 애들이 다 이성이라 좀 세죠. 워이기성. 이러면 이제 이성작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다시 돈을 모아서 6렙 50킴 노려주시면 되고요. 6렙 50킴까지 안 가더라도 혹시나 피 관리가 너무 망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 30원 모였어도 다 돌려서 삼성작 해주긴 해야 됩니다. 피가 너무 없다면. 근데 저는 대사촉진제 먹어서 아마 50원까진 갈것 같긴 해요. 제발 죽지마. 상대 치감이 없어서 이겼다 이거. 지금 앞라인 자크도 1성이고 트린도 1성이라서 앞라인이 좀 빨리 녹거든요. 일단 잘 이겼죠. 치감 있으면 아마 졌을 것 같긴 해요. 트린 다미어 2성 좋습니다. 얘가 2성이 돼야 이제 체력이 더 높아지면서 더잘 버텨집니다. 그러면 얘가 스택을 쌓을 때까지 좀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자, 제조합기? 워윅 좋다. 이건 연운 하나 제조합해서 스태틱 하나나 이온 충격기 하나 만드는 것도 좋거든요. 그냥 바로 해. 당장 세져야 되니까. 둘다안 나왔다면 트린 얼심으로 가죠. 트린 얼심에 약간 이온 같은 거 줘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워빅 들어가야지. 좀만 더 버텨. 한 턴만 더. 그렇지. 그렇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자, 살만한 거는 안 보이죠. 이제 워윅 덱에서 삼성작 보는 괴물은 워윅, 퀸, 트린다미어, 자크 기본적으로 이네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카밀이나 뭐 질리언, 시계태엽 잠깐 섞고 있으니까 요런 거 진짜 잘 떠주면 그때는 볼만합니다. 자, 여기 치감 없죠? 아 근데 제이스가 좀 세나? 치감 없지? 치감 없지? 치감 없으면 요렇게 돼요. 워윅 상대로 진짜 한방딜 센거 아니면 못 잡습니다. 질리언. 아, 근데 질리언은 잘 떠도 살짝 보고 싶진 않은 느낌? 왜냐면 나중에 오리아나로 바뀌어서 CC기 야무지게 걸어주는 게또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 욕을 먼저 포기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6렙 리롤 좀 망해가지고 워이 기성이 좀 늦게 됐죠?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어때요? 템만 좋으면? 괜찮죠? 워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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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워빅. 워빅. 이렇게 워윅템을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뭐 트린다미어한테 지크나 뭐 태불망, 이온, 얼심 뭐 그런 거나 아니면 퀸한테 마법템 위주, 쇼진, 복원 요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요즘 AP가 좀 많다고 할수 있어서 용가를 준비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리롤. 자크 2성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나이스. 이러면은 앞라인 더 든든해졌으니까 무조건 잘 버티는 게 맞고요. 아, 용발 줄 걸. 템은 그냥 트린한테 몰빵 해주죠, 이거. 아직은 안 줄게요. 버텨. 버티면 된다. 7코가 죽이고, 바비. 용발 줬으면 이겼을 수도. 망가진 초시계를 지금 준다고요? 이거 이중보급 고르고, 얘 바로 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얘한테 두개 주고, 얘한테 두개 줘서, 삼성작 보는 애한테만 템세 개씩 줍시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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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안 뜨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지막. 아직 63 정도면, 아직은 여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한피 30, 40? 그 정도부터 위험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워빙 날뛰어야지. 여기, 치감템 없거든요? 피감템 없는 상대로 뭐다? 버티기만 하면 돼. 한방딜만 센거 없으면 돼요. 아니면 CC기 연계로 들어오거나. 버티고, 버티고. 이겼습니다, 이미. 버티고. 이게 워윅이죠. 자, 워윅 좋아요. 지금 리로 그냥 돌리죠. 아, 질리언?
오케이, 보는 김에 같이 봐. 어차피 지금 아직 멀었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한두 마리 남은 상태다, 둘 다. 그러면은 안 봤겠지만, 아직 머니까 같이 볼게요. 리롤. 나이스. 음전자가 또 나와? 이러면 그냥 용발 줄걸, 그죠? 용발에 서풍 자클 하나 빼죠. 오. 용발에, 그냥 앞라인 아무나 띄워라. 모르겠다. 리롤. 리롤. 마지막. 자, 이러면 조합해봅시다. 자, 질리언 한 마리, 워윅 두 마리, 퀸두 마리. 피어유 아직 많으니까 천천히. 근데 아리한테 원콤만 안 나면 좋겠는데? 어, 아리 스킬 뭐해? 이겼다 이러면 상대 딜러 거의 없죠? 아, 루시안 있네. 자크, 리롤, 퀸. 아, 창고 터지겠는데? 이러면 자크는 포기해야 되긴 하겠죠? 나와. 이거 한대더 맞으면 그때 리롤 할게요. 아직 54? 위험을 느껴야 되긴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한대더 맞으면 풀리롤. 왜냐면 이제 삼성 찍었을 때도 레벨업으로 전환할 돈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로우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텨. 보니까 버텨. 아, 그래도 실코가 많이 죽여줬다. 다음 턴에 풀리롤 박아서 삼성 찍을게요. 자, 트린다미어 삼성이 더 중요해, 자크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워윅까지는 찾아야 돼요, 워윅. 워윅. 이러면은, 얘 찾으려고 계속 굴리는 거 아까우니까, 그냥 얘는 자연빵 한 마리만 노릴게요. 레벨업하고 질리언 두 마리 쓰겠습니다. 8레벨 때 그냥 육도전자 섞고, 얘네 이렇게 조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윅 삼성이 됐죠? 더잘 버텨. 자, 근데 만약에 초월까지 터진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용발 먹고 자크까지 줄게요. AP가 많을 때는 용발이 그냥 좋아요. AP 되게 많죠. 자, 요거는 팔고 자크 주고요. 오전자 사고. 어? 좀 센데? 여기가 좀 세요. 헬비전인데 쇼진 대천사 빅토르 2성이야. 어? 이겼는데 근데? 이건 앞라인을 좀 빨리 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긴 거죠. 덱스가 여기 있었다면 녹이는데 좀 오래 걸리죠. 아마 졌을 수도 있어요. 자크는 포기하겠습니다. 왜냐? 빨리 8렙 가서 육도전자 섞고 싶거든요. 자, 이번 상대 3, 4, 6에 3 강화 줄까? 한방딜 안 세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요? 한방딜 센게 딱히 없죠. 녹이고 녹이고 치감을 걸어봤자 한방딜 센게 없어서 여기가 지속 딜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당장은. 유인수, 퀸, 주고, 다음 초밥에서 퀸 하나 가져오면 얘도 이중 보급. 자, 니코 하나 주면 좋을 텐데. 안 졌고요. 자, 8렙 찍고 조합 마무리 할게요. 삼성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학공학 일단 사고, 리롤. 리롤. 카이사. 일단 오화학을 섞을게요. 카이사. 리롤.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보세요. 요렇게 백스를 워윅 마크로 시켜야 돼요. 나중에 1대1 나오면 워윅을 왼쪽 요로 가면은 촥 돌아서 이쁘게 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 봐봐요. 앞라인 못 뚫으니까 그냥 빅토르 궁 맞고 다 죽죠. 요런 아리 궁이나 릴리언 삼성 리롤 카이사 카이사 드레이븐 얘 팔고 사놓죠. 진짜 카이사 나오면 그냥 바로 육도전자 할 거예요. 왼쪽으로 파고들자. 이제 배치 조금 해볼게요. 배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옮겼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부터 파고들게 하면은 안 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라인 단단한 거를 좀 피해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못 녹이면은. 자, 다시 숨기고, 들키면 안 돼요. 왼쪽으로 옮겼다는 걸. 자, 리롤, 카이사. 너 팔고 돌려, 그냥, 카이사.
오케이, 너 팔아. 카이사. 아하. 지금 백스를 오른쪽으로 옮긴 걸 보고 요렇게 왼쪽으로 해줬죠. 이러면은 또 아까랑 같은 구조. 이러면 질 수가 없다. 블라인 딜러 다 자르고 탱커 잡는 건 진짜 쉽거든요. 한 마리 남은 탱커는 그냥 때려주면 끝. 보내주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살짝 해주셔야 되긴 해요. 만약에 나중에 혼자 1대1 남는다면. 어, 도전자다. 이거는 도전자를 먹고 싶긴 해요. 그냥 왜냐면 카이사가 안 뜰 것 같거든요. 이건 이중보급보다 일단 도전자 먹고 질리언 주면 괜찮겠네요. 자, 도전자 왜 안 주죠? 머이금 팔아. 도전자 이 친구 주고 이렇게 하고 일단 얘를 빼고 넣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난동꾼 정도? 나중에는 뭐 탐켄치 같은 거 넣어서 앞라인 하나 먹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화공 조금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으로 해줬는데 어차피 갈리오는 금방 점프 뛰는, 어차피 석궁 띄워졌네. 금방 점프 뛰는 친구라서 빨리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왼쪽 배치 해줬습니다. 녹여 녹여 녹여. 워빙 물어. 그렇지. 자, 리롤. 리롤? 빅토르? 빅토르는 살짝 견제해주고 싶은 마음? 왜냐면 여기 빅토르 2성 나오면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배치 실수하면. 이거 서풍을 봐가지고 한 칸 모르고 내렸거든요. 얘 띄워줘라 제발. 랜덤이거든요. 나이스. 서풍 보고 원래 여기 놀라했는데 한 칸 내렸습니다. 약간 요런 센스. 그리고 지는 센스. 자, 이러면 방법이 또 있어요. 오른쪽 길 살짝 열어둔 다음에 백스를 자크로 띄우고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거. 그게 좋습니다. 자, 거결? 거결 퀸 주죠. 니코? 크린 삼성 됐구요. 자, 리롤. 어이, 세주를 안 샀었네. 빅토르 견제. 일단 삼성 찍고. 그래도 이중보급을 활성화 시킬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백스 띄우고 바꿔도 여기 끝이거든요. 아, 나 못 바꿨다. 백스 띄우고 오른쪽으로 갈라 했는데 일단 배치 실수가 살짝 있긴 했어요. 이건 졌다. 이기나 설마? 버텨주면 되는데? 예. 아, 비전 너무 사기다. 마지막에 살짝 배치 미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워익덱 요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